좋죠. 마셔. 마시고 나도 한 잔 따라줘. 더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왜? 취한 것 같아? 예. 딱 한 잔만 더 하자. 설이고 추석이고 명절만 되면 늘 가슴이 조마조마했어.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 줄까? 이번엔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마다 가슴 졸였는데 한 번도 안 물어보더라? 차례도 안 지르는 걸로 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안 물어봤어? 물어보면 내가 힘들어 할까봐 못 물어봤던 거야? 네 아버지 얘기. 저한텐 돌아가신 분이니까요. 아마 고1 때쯤이었을 거예요. 어머니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 얘기 물어본 게. 그날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저 우시기만 하셨죠. 그 모습 보면서 결심했어요. 나한테 아버지는 없구나. 다시는 아버지의 아짜도 꺼내지 말자. 아니, 생각조차 하지 말자. 그렇게 아버지란 사람 가슴에 묻어버렸어요. 서면아. 그러니까 이제 가슴 졸이지 마세요. 한번 묻어버린 사람 다시 꺼낼 생각 없어요. 죽을 때까지 꺼내지 않을 거예요. 드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나한테 엄마밖에 없으니까. 어, 아,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먼저 먹어. 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래, 그래. 어, 미안해. 끊을게. 우리 성호 전화 온 거 다 들었지요. 오고 싶어도 뭐든 어찌하겠습니까. 서운해도 이해하시고 더 있어. 얼른 다 드시고 나면 나도 한술 뜨구러. 저분이 아직 차례 안 지내셨죠? 벌써 지내신 거예요? 아니 자네가 어쩐 일로. 아니 집에 무슨 일 있나? 아, 아니요. 장모님하고 차례 지내려고 먼저 내려왔어요. 아니, 이게